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깔라 그랬더니 아까 누군가 오셔가지고 깔면 안 된다고. 까는 것과 배신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예, 저는 오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면 도대체 이미지라는 놈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될까? 그것을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나쁜 이미지보다는 건강하고 기분 좋은 이미지를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넣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죠? 사진을 딱 보여주면 다 웃어. 안 웃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든지 마음이 다쳤든지 오줌을 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진을 보면 누구나 웃을까? 인간이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나이 먹거나 어른이 되거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겪는, 지금도 겪죠? 매일 아침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 저축성이 강하다, 그죠? 이 사진을 보여주면 어느 분이든지 웃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거나 우리 아이거나 나의 손자거나 상관없이. 저 사진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오늘 또 EBS PD님도 오셨는데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저기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갔었어요. 저 아이는 제가 여행하던 중에 저한테 음식을 해줬던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나랑 나이가 비슷했고 저 아이는 5살짜리야. 거의 손자네, 손자.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강사로 올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는 사람은 말하지 말고 상상력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사진일까? 응? 탈출! 아, 탈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가 긴박합니다. 네, 저 사진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별 흥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강을 건너는 가족을 사진가가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은 것도 아니고 요 사람 바로 옆에서 강을 건너면 여기 배입니다. 배 난간에 앉아서 이 사람을 찍었습니다. 성질급한 부산에서 바로 말 나온다. 있는 나쁜 놈. 그걸 구해야지 우리 사진을 찍노. 그렇죠? 저 훌륭한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사람은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저 가족이 고통받는 사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바람에 베트남 전쟁이 참혹한 거구나.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알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비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옆에 그렇게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냐. 이 부르주아야. 그래서 그 사람 자살했습니다. 상 받고. 상금까지 받아서 이 가족에게 갖다 주고 자살했습니다. 참 미치겠다, 그죠?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은 입장 철학이 정리되지 않아서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우리 이웃입니다, 그죠? 다 불 끄러 가죠, 그죠? 근데 옆집에 불이 나서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불 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상자를 보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입장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저 양반은 큰 틀에서 누군가를, 작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전쟁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멋지게 대답합니다. 넌 왜 하필이면 그 참혹한 전쟁 사진을 찍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플리처상 받기 위해서. 이거 이상하다, 그죠? 전쟁 사진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대단히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좀 뽀대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느낌 받습니까? 마, 좋아요. 내가 찍어서 안 좋은 거 없습니다.
특별한 느낌. 아, 좋기는 한데, 어떤 것이 느껴져? 뭐 이런 거. 조금 전에 아까 보시면서, 아, 탈출, 긴박해 이런 거 느꼈던 것처럼 저를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 네? 아, 새하면 한겨울에 따뜻합니까? 네, 또 다른 분. 아, 설렌다. 어, 여행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말씀해 보실까요? 새복이다. 제가 밤에 찍었거든요. 고요하다. 예. 네. 자, 산정의 사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저게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뭔가 사진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사진만 달랑 보여주면 절대로 사진작가가 말하는 것을 퍼펙트하게 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대충 왠지 괜찮아 보여. 왠지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각박해 보이지는 않아. 응? 뭐 이런 정도도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는 명징한 이미지를 가지지 못할까? 특히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자, 예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국말을 구사하시고 한국의 이야기나 한국의 속담이나 한국 동화는 잘 아실 거다, 그죠? 외국 것도 우리는 많이 알아요. 아까 저기 예, 캄보디아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증을 줍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마 지금 잘 모르지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당시 사범대학이나 이런 데 출신이 아니시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를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자, 예제 1. 외국 것부터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은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요. 호박.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딱 줄 테니까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박. 밤 12시. 유리구두. 아싸, 아, 너무 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어려운 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누구죠? 어, 다 세 가지 상징만 주면은 신데렐라 한 개 넣는다, 그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대단히 긴 이야기나 큰 역사도 어떤 상징을 통해서 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해부터 대해볼까요? 어, 댕기머리 소녀. 아, 파도가 치는 배 난간. 중국 상인들. 오, 심청. 이야, 이게 좀 어려웠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 심청이에게 제게 세 개의 힌트를 준 것을 이게 APEC에 대단한 지구촌에 대단한 어른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죠? 그 어른들을 앉혀놓고 댕기머리 파도가 심하게 쳐. 중국 사람들 배전이 어떻게? 한국 사람은 다 밝겁니다. 외국 사람 모를 거예요. 흑인들도 모르고 아까 하버드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 머리 좋은 친구들도 이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줘도 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는 선지식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 선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들을 봐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상단 그림과 밑에 사진은 각기 다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린 사람들도 솜씨도 달라요. 그죠? 근데 상징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신데렐라다! 아시는 거죠. 심청이다! 만화 같은 그림, 왼쪽 그림 여기 좀 잘 그린 동양 같은 그림들을 봐도 다 다른 사람의 솜씨인데도 불구하고 상징만 드러나면 여러분은 심청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더 보죠. 자, 이 사진은 도대체 뭔 사진일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뭐예요? 아, 지하철 파업. 기가 막히네. 역시, 어디, 요새 우리 한국도 이거 많이 하니까. 딱 저런 거 보면 바로 안다고 그죠. 지하철 파업한다. 예, 네, 틀렸습니다. 이 석장은 하나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충 감 잡으셨죠? 꼭 안 보여줘도 안다, 그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도, 그게 꼭 영상 이미지든지, 사진 이미지든지, 뭐 언어적 이미지든지, 예를 들어서 언어적 이미지라고 이런 걸 얘기를 듭니다. 아, 걔 말이야, 되게 뚱뚱해.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응? 뚱뚱한 말 자체의 이미지가, 우리가 연상하는 이미지가 좀 부풀려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걔 말이야 대단히 홀쭉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홀쭉하는 단어 자체가, 구사하는 그 소절 자체가 우리한테 이미지 주는 것이 마르고 가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세계도 그렇고 영상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로 느끼는 것들도 그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야 이거 어찌 이런 일 다 했노? 그지? 장난감 같아. 이건 어느 일본은 무슨 자동차 회사인지 모르지만 쓰나미가 밀고 지나가면 새 차 만들어놓은 걸 저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 응? 바로 답, 어느 분이세요? 저 상상력. 보십시오. 쓰나미. 그러니까 저분은 인도 지방. 의상이 그렇죠, 그죠? 인도나 저 남쪽 지방에 계시는 분이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다. 근데 사진은 실제는 이거 달랑 보여주면 실제 알 수 없어요. 무슨 누가 사진 사행을 당했거나 누가 상처받았거나 누가 뭐 난데없이 사고로 죽었거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쓰나미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연상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죠. 사진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사진이죠, 그죠? 왼쪽에는 손만 보입니다. 근데 저분이 남편이야. 그 캡션을 달아야 돼요. 쓰나미로 남편을 잃은 누구누구는 지방의 어떠어떠한 인도 여인. 그러면 필이 팍 꼽히죠. 너무나 가슴이 진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캡션을 단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사진들, 우리는 인류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생리적인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보는 순간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루셀에 있는 오줌싸개 소년, 그런 사진 있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러 유럽까지 가가지고 갔습니다. 오줌싸개 소년이 되게 클 줄 알죠? 팔뚝만 해요. 아, 그게 또 모서리에 있어요. 좁은 길, 뭐, 골목 모서리에. 그거 보려면 골목에서 길을, 줄을 서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젤리끼리 말리끼리 와, 이 뭐고? 이렇게 공공의 언어와 상관없이, 의미도 상관없이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제가 그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여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그 여행 같은 것 중에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드는 거 어디 드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답을 사랑에 빠졌던 곳, 사랑에 빠졌던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식인들은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인들은, 어? 흑마? 백마? 천박하게 짜게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시면 저기는 우윤이라고 하는 소금 사막이, 밑에는 소금입니다, 저게. 두께가 200m이고 서울 크기보다 큰 소금 사막이에요. 거의 전라남도 정도 되는데 끝이 안 보이죠. 저 뒤에 보이는 저걸 넘었으면 또 저 소금의 지평선이에요. 저기를 갔다 온 거고, 친구들이 물을 때 묻는 것은 거기서 어떤 썸씽이 있었는데 이런 거지만 썸씽이 아니고요. 적도 근처에서 여러분 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창문 열고 보통 적도에서 내복 입고 자는 사람 없죠? 다 벗고 자죠. 바람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람이 붑니다. 몸을 스치는 바람이. 꼭 누군가가 자연이 애무하는 그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바람에 관계되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가셨어요. 여러분 몽골에서 2, 3일 동안 여행을 계속 일주일 내도록 하다 보면 화장실 절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노상에서 일 봐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노상에서 일 보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 바람.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깡그리 잃어버린 경험이거든요. 노상에서, 노상이라 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전 지평선이에요. 차에 끼드는 거, 차에서 바람 떨어져서 나오면 바람, 가랭이 산에 지나가는 그 바람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은. 그러니까 원시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져야 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못 느껴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때, 아,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이런 원초적인 것을 가끔씩 느껴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로 닦잖아요. 물로 닦아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비데만 있으니까. 실제로 물로 닦으면 통쾌합니다. 오늘 절대 카레 못 먹을 거야 아마. 그 기분이에요. 카레 먹는 기분. 이렇게.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인류 공공의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통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들. 이렇게 시대 같은 60년대, 70년대의 사진, 이런 사진들과 지금 2010년대를 살아간 우리는 꽤 시간적 괴리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정보의 압축에서 전해주지 않으면 이야기가 식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1950년대에, 50년대 말에 세계의 현대 사진, 사진을 막 그냥 사진이 아니고 현대적으로 또는 예술 사진을 이끌어왔던 로버트 프랑크라는 아저씨가 찍었던 미국 사람입니다.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사진 세계가 변했습니다. 이런 사진은 대단히 개인적인 취향을 통해서 사회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회적인 입장, 공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탁 보는 순간 이해하기 힘들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무표정이죠. 그죠? 대개 다 무표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1950년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 너희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무표정하게 행복을 즐기고 있어?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작가의 사진인데 사진 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저 안에 테레비 안에 있는 사람이 요즘 같으면 오늘 아침에 사과했다고 하는 큰절을 올리는 그 목사님 계셨다, 그죠? 그런 분처럼 미국에서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Just believe in Jesus Christ.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천국에 너희 것이 막 떠들고 있는데 식당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50년대의 미국이다. 너희들 도대체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디고 하고 있니?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렵게 풀어놨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전에 이런 사진이 없었거든요.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었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말로 풀자고 하면 이런 걸 겁니다. 말로 풀자고 하면 제가 저거를 40이 될 때 찍었어요. 만 40이 되는 해에. 저걸 찍을 때 변산에 가서 찍었습니다. 변산반도. 그래서 만 40이 되면 남자들이 우울증이 와요. 40 안 넘기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50이 넘으면요 우울증도 포기합니다. 제가 저걸 찍으면서 느낀 게 저 뒤에 불빛이 있어요. 캡션을 제가 달았어요. 짧은 걸로. 불빛에게 물었다. 그가 끝이가 40년 동안 걸어와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냥 불빛에서 불빛이 막 흔들리면서 하는 말이 에이 여가 시작이다. 그게 제 기분이었어요. 그게 제 기분. 제가 작가로, 제가 사진 찍는 작가로, 글 쓰는 작가로 열심히 살아왔다. 내가 아이가 둘이 있어서 아이를 키워서 열심히 노력했다. 양심 부모가 살아계신가. 자식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도대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도대체 어디냐. 미치고 환장하겠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내일도 안 보이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저 사진을 찍어서 내가 느꼈던 그거였어요. 내가 이 심정은 저런 심정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가야지. 요쯤 되면 이제 뭔가 결과가 나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야죠. 여기 와봐. 여기가 시작이라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입장, 개인적인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것들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내한테서 그냥 담아두시면 딱 상처로 남습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승화시켜야지 예술이 되든지 글이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암울하든지 승화가 돼서 암울하든지 암울한 것을 승화시키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 풀어지는 기회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미지들은 창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